새벽부터 와가지고 공항에서 대기하려니까 참. 이미 제 순번은 한참 됐고요. 예약 관계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지연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달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큰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. 조합 이사장을 뽑고 각 지부장도 뽑고 대의원들도 뽑고 제가 개인택시를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선거를 지금 벌써 세 번째 하는 거네요.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지회를 탈퇴를 했습니다. 이미 가입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별금 제도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법인택시에서도 전별금 제도가 있었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별금 자체가 지금 공중분해돼서 억울하신 분들이 발생을 하고 상조회, 이 말 그대로 상조회.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차를 거의 안 들어주기 때문에 물론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차를 들어줍니다. 가급적이면 안 들어주죠. 보통 택시 공제, 화물 공제, 뭐 렌터컴 공제 뭐 이런 쪽이니까 전부 다 이 공제라고 돼 있는 데는 전부 다 자차가 거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 같은 조합에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고통 분담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.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사고 다발자 같은 경우는 이득을 보겠지만 사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많은 손해가 좀 있는 그런 편입니다. 이 복지의 문제하고 상조의 문제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울게 먹는 무슨 뭐 곰탕입니까?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안 나온다 그랬으면 나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. 응? 쓸데없이 이념 얘기하고 빨갱이 타령하고 멸공 타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. 제발 좀 조합원들 울게 먹지 말고 정신들 차립시다. 정신들 선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자, 얼라이먼트를 봤습니다. 고민이 땡기네. 기변할 때까지 타이어를 바꿔야 되나, 안 그러면 안 바꿔도 되나 하는 고민이. 일단 점검 자체는 깔끔하게 됐습니다.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고쳤습니다. 엘리베이터 공사에서 편하긴 합니다. 편하긴 해. 거의 한 달 동안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, 오, 그것 때문에 그런지 최근에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좋긴 좋네요. 뉴라이저는 트렁크 버튼 여기 있죠. 키로 이렇게 여는 게 없습니다. 그 키로 오픈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뉴라이저부터 이게 없어요. 운전석 안에서 열거나 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. 제가 지금 한 거의 보름 가까이 지금 운전을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잠깐 쉬라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무리 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방전될 것 같아서 배터리 마이너스를 빼놨어요. 그래야 좀 방전이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. 전자식이기 때문에. 방법은 본이 쪽을 열어서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 주던가 아니면 이 아랫부분 여기에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. 그 캡이 있고 캡을 빼면 그 캡에 와이어선을 잡아당기면은 트렁크가 열리는데 더 힘듭니다. 힘들어.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를 빼놨어요. 약간의 쇼트는 납니다. 살짝 쇼트는 나니까 그냥 바로 살짝만 하고 그렇게 불 들어오죠? 이거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뒤 버튼이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열립니다. 꿀팁? 꿀팁이 아니죠? 참고하시라고. 이런 거 다 받으셨죠? 요거. 내일 모레 선거라 급하게 켰는데요. 자,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죠. 개인 택시 조합 이사장과 대의원, 그 다음에 서울시 각 지부의 지부장을 뽑는 선거입니다. 아, 소신껏 투표를 하시고, 이사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 찍을 만한 분이 없네요. 1번부터 6번까지 있지만, 아, 이제 후임자 양성하고 이선에 빠지겠다는 분도 계속 나오고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특정 지역 비하 발언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견이 조금 강한 사람도 또 있고요.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투표 잘해야 됩니다. 진짜 나라 꼬라지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경제는 파탄에 안보도 불안불안하고 자유와 정의를 내세워 사기를 치는 이런 거는 기존에 봤던 다른 인간보다 더 심한 그런 것 같아요. 아무튼 저 소신있게 이 나오신 분들 중 소신있게 좀 투표를 하시고 제대로 되는 사람 뽑으세요.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해서 바꿔주세요. 이번에 확실히 안 하면 아마 또 계속 거덜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. 투표하십시오.